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애플의 오프라인 이벤트라는 점을 보면 애플이 요즘 너무 뜸한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의 경우 3월 스프링 이벤트에서 맥 스튜디오라는 신제품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다음 두 제품을 곧 만나보게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15인치 맥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애플의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군인 MR 헤드셋인데요. 나올 가능성이 꽤 높긴 하지만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하죠.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매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버전업이 되고 있는 애플의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새로운 iOS 17이 공개가 될 텐데요. 버전업이 될 때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능으로 관심을 끌어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애플에서만 처음으로 선보이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삼성의 빅스비에서 일부 관련 기능이 공개됐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AI 기반 음성 합성 서비스 혹은 개인화된 상품들이 나온 상황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접한 부분들일 거예요. 애플의 경우도 역시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방향의 신규 기능들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개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인간이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보다 더 기초적인 레벨에서부터의 연결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애플은 지난 16일에 뉴스룸을 통해서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말하기 능력을 잃을 위험에 있는 개인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와 함께 인지, 시각, 청각과 관련된 접근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시연했어요. 정확히는 아이폰 15가 출시될 즈음인 올 하반기 9월쯤 출시될 iOS 17에서 추가되는 기능들이고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지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강화된 어시스티브 액세스 기능을 통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보다 쉽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매우 큰 아이콘을 가진 바탕화면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라이브 스피치로 통화나 대화 중에 말을 입력할 수 있고요. 특히 말하기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퍼스널 보이스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거부감 없이 연결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로 합성된 음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약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돋보기의 감지 모드로 가리키면서 말하기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가리키는 텍스트를 식별하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시는 영상처럼 Cook time, pizza, power level, add 30 seconds 가전제품의 버튼의 설명을 말해줌으로써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 디바이스로 이러한 기능들이 효과적이면서 손쉽게 제공이 가능한 이유는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모두 상방 통합이 가능한 개발 환경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빠르게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이죠.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의 아이폰에서 온디바이스로 기계학습을 하고 나의 계정과 기계 간의 암호화 키가 적용된 아이클라우드 연동을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라이브 스피치와 퍼스널 보이스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서 라이브 스피치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직접 대화는 물론 전화나 페이스타임 통화 중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저장해서 빠르게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언어 구사의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을 위해 지원 기능으로 설계됐어요. 이러한 라이브 스피치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화된 보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AI 보이스 일부 시장에선 PTTS, 즉 퍼스널 TT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꽤 단순한데요. 사용자는 아이폰을 통해서 15분 분량의 내 음성을 녹음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템플릿으로 음성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미의 텍스트 프롬프트 세트를 가지고 그대로 내 목소리로 읽어내서 내 음성 파일로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학습 기능은 온디바이스, 즉 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안에서 A16 혹은 A15 바이오닉 칩셋과 같은 너무 오래되지 않은 애플 실리콘 내 뉴럴 엔진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애플 실리콘 맥북도 가능해요. 과연 결과물의 품질이 얼마나 좋을지는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iOS 17의 이 새로운 기능은 내 아이폰에서 학습을 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애플은 사용자 정보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여러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등과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핸드오프 설정과 함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와 같은 근거리 통신망 기반으로 동기화하기 때문에 기기마다 개인화 음성을 또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연동 구성을 기반으로 또 다른 파생된 서비스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퍼스널 보이스 기능은 라이브 스피치와 찰떡궁합으로 통합돼서 사용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곧 공개될 이러한 서비스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처음엔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루빨리 한국어를 위한 서비스도 애플이 선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곧 출시될 iOS 17, iPadOS 17 관련해서 눈에 띄는 AI 기반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